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어의 자격 조건이 50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부터 5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 비영리단체 이유케어 클리닉은 오늘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메디칼은 대부분 무료로 비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5월부터 자격이 되면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은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1,563달러, 2인 가족의 경우 2,106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191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 시니어 메디케어에 해당되며 이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된 주택과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하고 은행의 잔고가 개인의 경우 2,000달러, 부부 합산 3,000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서류 미비자들은 서비스가 제한적인 응급 메디케어나 마이헬스 L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어의 수혜자인 경우 메디케어는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응급 메디칼이 없으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역시 5월 1일을 기해 일반 메디칼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아직 50세가 안 되셨으면 50세가 됐을 때 바로 일반 메디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소득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만료된 여권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도 가능하며 영사관에서 발급한 아이디도 포함됩니다. 소득증명으로는 급여 명세서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해 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고용주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있으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 혜택 확대로 캘리포니아 주민 25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